안녕하세요, 사진가민입니다. 오늘의 노량진 수산시장 대상 어종은 바로 기름가자미입니다. 횟감용이고요. 현재 시간이 1시 조금 넘었거든요. 가서 대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노량진 수산시장 도매시장은 수요일이랑 목요일이 제일 저렴해요. 오늘은 새 신발 신고 왔는데 젖었어. 제가 문의를 드렸거든요. 자주 가는 집에 좀 있으면 나온답니다. 저렴하고 양도 푸짐할 것 같아요. 옥상이 5층이군요. 일단 5층 올라갑니다. 오, 나도 밤에 이까지 온 적이 없는데 여기에는 또 흡연실도 있어요. 배만 사갈 줄 알았지 이 전망은. 낮에 봤을 때는 몰랐는데 밤에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조용히 고래 모양입니다. 오늘은 더울 줄 알고 나시를 입고 왔는데 쌀쌀한 것 같아요. 우와, 멋지다. 와, 오늘은 물건이 좀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우와, 도미 진짜 크다. 얘가 기본적인 도미 크기고요. 얘는 우와, 4kg 이상도 되는 것 같아요. 기름가자미가 제가 잠시 쉬는 동안 유튜브 찾아봤는데 심해 600m. 여기가 회 떠주는 곳이 새벽 3시 넘어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질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. 우와, 가을이 진짜 크다. 가을에 낙찰 단가를 보니까 키로당 12,000원. 오, 대박. 자, 여기 있죠. 횟감 가자미. 사장님, 가자미 얼마예요? 15,000원. 횟감. 네, 횟감 만원. 한 15,000원 생각했는데 만원밖에 안 하는데요. 오. 한번 들어보니까 한 3kg는 나오는 것 같아요. 손질하는 게 힘들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빨간 쪽이 등, 배 쪽이 하얀 쪽.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얘가 막 되게 막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. 손질을 해놓으면 다른 거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좀 여러 마리 할게요.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땡기면 껍데기가 100개 찌더라고요. 이 한쪽은 껍데기를 벗기면 살갗이 같이 일어난다고 해요. 칼보다는 손이 나은 것 같아요. 100개 쉰다, 손으로도. 살은 좀 일어나도 껍데기가 아무래도 없는 게 먹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오, 이렇게 손질을 하겠습니다. 포가 떠지지가 않아요. 껍데기가 100개 쉬는데. 새꽃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거의 망쳤죠. 와, 막 쓰레기 막 장난 아니다, 이거.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어. 이렇게 해서 이제 랩으로 싸놓을 거예요. 저는 처음에 이렇게 폭까지 다 떴거든요. 뼈 없애고.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. 자, 이거 물기 제거된 건데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. 짭짤하면서 괜찮은데. 맛있겠다, 이거. 냉장고로 치킨 숙성 잘 되거라. 구독,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. 낮에는 제가 촬영을 하고요. 지금 시간이 한 7시 넘었거든요.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 봤거든요. 일단 새꼬시, 얘는 탈피한 거고요. 뼈까지 발라낸 거 푸짐하게 썰어놓고 먹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쫑쫑 썰어주도록 할게요. 뱃살 먹을 수 있나 모르겠다, 이거. 아, 왠지 불안불안. 얘는 새꼬시로 썰어봤고요. 얘는 뼈를 좀 발라냈거든요. 아무래도 뼈가 좀 질긴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로 만들어봤습니다. 맛있는 안주가 있으니까 소주 한잔 또 찌끄러야죠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 술잔은 형집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. 이쁘더라고요. 자, 오늘 하루도 수고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찌끄려. 일단은 뼈를 발라낸 거.
뭔가 고소한 맛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너무 좀 싱거운 것 같아요. 한번 더 먹어봐야지. 맛이지. 비린내나 그런 거 전혀 안 나거든요. 근데 좀 싱거워. 이게 새벽에 사오면은 바로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야 되거든요. 얘는 물회 할 때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. 기름가자미. 너 손 떨고 있니? 자, 짠. 얘는 새꽃인데 아무래도 뼈가 좀 찔린 것 같더라고요.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까? 새꽃이랑 웬만하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찌기다. 걸릴 때 잘못하면 먹어요. 나머지는 손질 좀 해서 좀 말렸다가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프라이팬에. 자, 어쨌든 찌끄리야. 제가 회가 맛이 없을 때는 주로 초급수장에 찍어 먹어요. 솔직히 별로야. 살도 물컹거리고 감칠맛이 조금 있긴 한데 와 이거 농어보다 더 맛없는데. 나머지 반은 손질 잘 해가지고 좀 말렸다가 후라이팬에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가자미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. 그래도 쪽쪽 다져가지고 어묵 만들어 먹어야 되나? 뼈가 너무 의생 것 같아요. 무서워, 찍을까봐. 다음번에 혹시 기름가자미 사면은 아예 손질해가지고 말려서 조림을 해 먹던가 구워 먹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이제부터는 숙성해서 먹는 회로 사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완전히 물러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자, 메뉴를 급하게 바꿨거든요. 어제 먹다 남은 삼계탕, 이번에는 녹두까지 불려가지고 넣었거든요. 국물이 좀 초록색 보이나요? 도저히 기름가자미 가지고는 이게 밥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더 이상 안 들어가요. 제가 손질을 잘못해서 망쳐버렸습니다. 오. 자, 얘는 막잔, 소주 막잔. 이게 경동시장에서 아마 영상에 나올 텐데 제일 큰 놈으로 산 거예요. 닭발도 서비스로 주시고 국물이 끝내줍니다. 여기 닭발 들어가니까 구수한 맛 나고 뭐 일단 내가 거의 한 4시간 이상 구웠으니까. 삼계탕은 역시 조금 다 큰 걸 사다가 푹 구우면은 맛이 막 끝내주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양조예요. 어제 오신 분이 또 그냥 빈손으로 오기 미안했는지 또 양주 두 병 하고 와인까지 사다 주셨거든요. 먹방 촬영하는데 잘 쓰겠습니다. 사장님 고마워요.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겠습니다. 이거 스트레이트인데 이거. 자, 전 사장님을 위하여 건강하시길 바랄게요. 소리 줘 이게 몸에 받는 건가? 꼬르륵 소리 나는데.
잘 먹겠습니다. 녹두를 한 종이컵 하나 정도 넣었는데 먹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스물스물 이게 녹두의 향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그냥 살이 막 풀어져요. 계속 구우니까. 자, 오늘 차량은 장인동하고 월곡동 중간에 있는 산이거든요. 동덕 여대 뒤편에 있는 땀 뻘뻘 흘리면서 촬영했는데 먹방 촬영하면서까지 땀 뻘뻘 흘립니다. 오늘 제대로 못 모시면 될 것 같네요. 역시 음식은 뜨겁게 먹어야 되나 봐요. 왼손으로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먹어야죠. 쪼니와과 한 잔 찌끄려. 아, 국물 진짜 최고다 이거. 삼계탕 재료에 녹두 불린 것만 넣었을 뿐인데 국물 색깔이 초록색이에요. 제가 경동시장 가서 돼지꼬리하고 돼지혀 샀잖아요. 닭은 촬영하려고 산 게 아닌데 이것까지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.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술이 깨는데요. 삼계탕에 들어간 대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다로 먹으면 먹을수록 녹두 향기가 나는 것 같네요. 원래는 기름 가자미 회로 딱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. 먹고 있으면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원래는 치킨이 더 맛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 요즘 많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. 보니까 한 잔 더 하고 싶은데요.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니까. 양주 찢어버려. 목이 탄다, 목이 타. 삼계탕도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. 나도 아예 그냥 찜통에 넣어놓고 그냥 한약 다리듯이 그냥 푹 와서 먹고 싶다. 국물만. 잘 먹었습니다. 자, 오늘은 기름가자미 회를 맛을 봤는데 맛이 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맛이 없어가지고 삼계탕, 녹두 삼계탕까지 먹어봤습니다.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여름인데 미리 몸보신 좀 하시고요.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올해는 너무 더워요.
자,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고요. 또 다음 옥탑방 먹방으로 찾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삼계탕 먹으니까 술이 깨네요. 아, 이제 커피 한잔 먹고 편집해야 돼. 제가 썸네일을 찍어야 되니까 이거 다. 나머지 기름 가자미는 철수세미로 비늘 싹 벗기고 대가리 손질하고 내장 손질하고 물기 빼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. 이건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요. 오, 역시 기름 가자미는 구워서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.